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를 하루 앞두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S&P 지수는 0.3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0.18%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해성디에스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판 관련된 뭐 노이즈가 있었지만 뭐 외국계 증권사의 이슈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왜곡된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성디에스를 포함한 기판 업체에 대한 우려는 뭐 대규모 캐파 증술로 인한 가격 협상력 약화로 결국은 그 리포트가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공급 물량이 가능한 시기는 2024년 이후입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고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지금 현재 수요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얄궂게도 일본 업체 관련된 리포트였는데 그 일본 업체들은 대부분 다 주가들이 회복을 했다는 점이고요.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빠져있다는 점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입니다. 해성디에스의 2분기 실적 추정은 매출액이 2,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21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뭐 성장 물량은 지금 3분기까지는 다소 좀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 인상 효과라든지 원달러 약세 효과 때문에 매출 성장과 고마진이 지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은 8,470억 원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동차용 기판 그리고 PC 서버용 기판이 올해 내년까지 1분기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굉장히 우려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상위 8개 업체가 향후 3년간 7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해성디에스도 올 초에 500억 투자 발표를 했고 투자가 검토 중에 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뭐 전방 업체인 반도체 산업도 작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기인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장비 공급 부족 때문에 물량이 조기 공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해성디에스 증설 물량도 올해 11월부터 공급이 예상됩니다. 투자로 인한 연간 매출액 증가 효과가 1,500억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기판 제품에 대한 공급 업체 가격 협상 우위가 내년까지는 바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는 아직까지 견조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연초 국면이긴 하지만 수요가 공급 대비 25% 초과였고요. 다소 슬로우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바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해성디에스 20% 이상의 고마진 업황 그리고 생산 기술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차별적 우위도 충분히 두드러지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 성장주의 정성으로 보이는 2차 대규모 투자 검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해성디에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오늘 시초가 부분은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옵니다만 뭐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 반대 매매 담보 부족 계좌가 뭐 6배 늘었다 뭐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시초가에 지금 반대 매매 매물이 동시 효과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50 정도 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쩌면 2470 중요한 선인데요. 이 정도 선에서만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기술적인 바닥권은 일단 형성된다고 봅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는 충분히 있는 가격까지 빠져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새벽인가요? 일단 페드 FOMC가 열리는데요. 50BP 올리느냐 75BP 올리느냐의 문제인데 페드의 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기자가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75BP 인상 관련된 그런 어떤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말까지 50BP 주장을 했던 기자였는데요. 이 패드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패드가 약간의 어떤 정보를 흘러내는 어떤 닉 기자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을 봤을 때는 75BP 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 75BP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반영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75BP 인상이
만약에 되지 않고 50BP 인상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혼란을 더 겪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75BP 인상을 하고 시장에 신뢰를 주는 행보가 오히려 나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면에서 추가적인 점도표 부분이 마지막 최종 금리가 4% 이상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페드워치에서 지금 반영하는 최종 금리는 4.25%까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6월 75BP, 7월 75BP, 9월 50BP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80-90% 정도가 이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점도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다소 안도를 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